야, 이거 많이 나오는데?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야, 깔아앉는다. 어, 먹어, 내가 죽는다. 야, 버려. 하이, 브롱이들! 버뮤다 삼각지대 게임브링 요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브링이에요. 자, 오늘도 버뮤다 로스 서바이벌 생존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높은 게임브링 호텔을 지으려다가 저의 띵충함으로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집 짓기 이거! 어차피 문이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망했어! 제대로 건물도 못 짓고 결국 다 철거했죠? 띵충. 자, 오늘은 그래서 미리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높게는 아니고 약간 평수를 넓혔는데 시작부터 뭔가 불길하다. 자, 보시면 새로운 업데이트가 좀 있었고요. 제일 큰 게 이게 바로 화로. 여기다가 센 불을 녹여가지고 뭐 만드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재료는 못 구했습니다. 일단 화로를 설치했고 이쪽에 경치 구경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요. 아무튼 여기 좀 땅이 넓어졌죠? 창고도 만들었답니다. 어때요? 참 진짜 별거 없다, 별거 없기는. 자, 어쨌든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살기 쾌적해진 이 갬블링 요새. 오늘은 이 새로 생긴 화로에다가 어떤 광석을 넣으면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그 새로운 재료를 구하는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왜 여기 새로운 지역 갔잖아, 옆 지역으로. 여기에서 뭐 이상하게 반짝반짝 빛나던 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간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알쏭달쏭해요.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지금 물하고 다 채워져 있지? 오케이, 다 돼있고 준비 완료돼있고 미역은 로프 39개 다 돼있고 자 갑시다. 는 무슨 달 뜨고 있다. 아니 또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또 해가지고 달이 뜨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본진을 좀 벗어나서 가운데 부표 지역에다가 하루 숙박을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곳에 신비의 강물을 채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링메리어 탑승 납초야. 뱃머리를 돌려라. 브링메리어 출격스. 저기 보이네요. 와, 이게 건물이 있으니까 수평선 너머로 대충 보이네. 좋았어. 야, 나는 이 게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노을 질 때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기 도착하면 한 7, 8시쯤 될 거고 딱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게 딱 사이즈 나오죠. 자, 지금 배고프니까 중간에 고기도 좀 먹자. 꿀꺽. 자, 물도 좀 마시고. 오케이. 아, 이게 먹을 게 항상 풍족해야 돼. 이런 서바이벌류 게임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해결 안 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 죽어요. 아시겠죠? 자, 도착했습니다. 제2쉼터. 여긴 나름 그래도 문도 있고 좀 갖추고 갇혔습니다. 미역 말리는 기계도 있고요. 잠깐만, 여기 침낭이 없는데? 결국에는 브링메리오에서 자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왜 왔냐? 푹 자고 일어나면 뭐 날이 밝아 있겠죠?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요. 브롱이들, 내일 봅시다. 내일 좀 약간 일찍 일어나자. 8시간 정도 자면 딱 되겠지. 자, 빠이 짜잔! 내일 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딸랑딸랑 눌러주시고. 야! 날이 밝았다. 좋았어. 지금 동이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파밍하기 딱 좋지. 오늘 신비의 강물을 채취해서. 근데 신비의 강물을 채취하면 뭘 만들 수 있지? 일단은 강물 채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궁이에 넣고 뭐 끓이다 보면 아이템 만들어지겠지 뭐. 자, 산호초 지역으로 접근합니다. 아마 가운데쯤에 그 강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리저리 좀 헤매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강물이 어디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이 근처인가? 자, 여러분 갑니다. 풍덩스! 야, 여기는 아직 어둡네? 자, 망치 들고 가야 된다. 여기가 굉장히 깊은 구역이기 때문에 숨 관리 잘해줘야 돼요. 제 기억으로 이런 벽 같은데 반짝반짝거리면서 뭔가 붙어있었거든, 그 강물이. 야, 날이 더 밝아야 되겠다. 지금 너무 어둡다. 잘 안 보여요? 계세요? 아, 없는데? 광물 채취 꼭 해야 되는데 오늘. 와, 깊어. 너무 깊어. 무서운 거 보소. 시커멓죠, 시커매. 어휴, 상어. 아유, 씨. 이 깊은 데서 만나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 상어가. 자, 여기 거대 암석 덩어리가 또 있으니까 숨 한번 쉬고 또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위 틈을 잘 보자고. 이런데 반짝반짝거리는 광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엄청 깊다. 너무 깊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왜 수압 때문에 막 터지고 이런. 자, 광석이 어디 있을까, 광물이. 이거 파밍되냐? 야, 난파선이 이런 데서 나오냐? 자, 이런 걸 또 지나칠 수 없죠. 지나가면서 다 채취. 뚝딱뚝딱. 근데 나 지금 난파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잠깐만. 자, 조금만 더 깊게 가보자. 야, 이거 너무 깊은데? 야, 여기도 배가 꼬라박았어. 야, 진짜 깊어. 얘 무서워.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있다고 했는데, 분명. 발견 못하겠다, 이거. 저기요? 계시나요? 아우.
아 이거 너무 깊어서 숨쉬를 너무 자주 나와야 돼요. 오! 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산호초 지역이 야 이거 무섭다. 봐봐 잠깐 여기 둥그렇게 이게 깊은 곳이야. 지형이 파져있어 이렇게. 와 스케일 보소. 마치 무슨 커다란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져있는 곳입니다. 야 난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이런 지역 가라 그러면 가지도 못한다. 너무 무서워. 자 광석 채취 광물 가운데 쪽으로 가버릴까? 아 보이질 않네 이거. 아니 분명히 이게 철을 채취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거야? 헐! 이거다! 오 마이 갓! 야 이를 뜬금포로 발견했어! 드디어 철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를 아궁이에다 넣으면 뭐가 만들어질까? 칼이라든가 뭐 총이라든가 총? 총은 에바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서 한 개 채취했다. 야 이거 근데 눈에 잘 안 띄네. 반짝반짝 거리긴 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벽에 붙어있어요. 잠깐만 이쪽으로 한번 훑어볼까? 저쪽으로 붙을까? 자 희망이 보이고 있다. 희망이 보이고 있어. 대충 어떻게 생긴지 봤잖아. 잠깐만 야 잠깐만 숨 차다 아이고 내가 숨수치를 못 봤다. 제발 잠깐만 여기 너무 깊은데 되겠지? 설마 되겠지? 제발!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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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여기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네. 큰일 났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착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없어 철이. 나도 철이 없고 여기도 철이 없고. 강하게 파파팜. 아 없어 왜 이렇게. 어 뭐야 이거 대형 트레일러? 슈라입니까? 잠깐만 이거 한번 켜보자. 어? 왜 안 켜지지? 여기 뭐야 이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트레일러가 왜 있지 이거? 자 입구가 있나 앞에? 저기요? 오오오야야야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다고? 야 이거 진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혹시 막 보급품 같은 거 보트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올라가보자. 저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잠깐만 여기 지도를 메워둬야 돼. 나 여기 메워둔다. 이쪽이지?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지역 절대 까먹지 마라 브링. 확실히 메워둬. 저기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내가 어떻게든 만들고 말겠어. 그러려면 지금 철을 더 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나 지금 흥분됐어. 여기 진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업데이트 되면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철을 파밍해보고 브링메리오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아궁이에서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을 그 전에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싹쓸이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데 붙어있나? 와 진짜 없다 진짜 없어. 철 구하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석이 어? 잠깐만 어 여기 야 이게 진짜 안 보이네 가까이 오기 전에는. 나 이거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게 돌이랑 철이랑 막 섞여가지고 캐지네. 자 철을 줘 철. 이걸로 다이너마이트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철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나? 재료도 구했으니까. 야 잠깐만 숨차다. 한 번만 더. 아 잠깐만 아 숨차. 야 게다가 가방도 다 찼어. 이거 뭐냐? 자 이 스틱 버려. 버려버리고 돌도 버려. 철 캐러 갑시다. 철. 나 지금 철이 중요하다고. 갑니다. 킹 킹. 자 조금만 더. 야 이거 많이 나오는데? 야 아 잠깐만 야 깔아앉는다. 어 먹어 나 죽는다. 자 버려. 야 이거 가방 다 차니까 깔아앉는 클라스 벗어. 자 한 번만 더. 킹. 한 번만 더. 아 하자 욕심내지 마. 아 지금 한 번 더 쳤으면 또 깔아앉을 뻔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었고 같은 실수를 난 반복하지 않아. 야 근데 거기 방금 전에 그 지역은 파밍하면 할수록 계속 나왔는데 좀 아깝긴 하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궁이에 철을 집어넣고 뭐가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밍 제대로 했네요. 자 제2휴게소를 지나서 제1휴게소를 지나 본진까지 갑니다. 먼 여행이군요. 좀 고속정 모터 같은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 한 번에 꽝 이러면서 가버리게. 아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 죽겠어. 늘어 터져가지고. 자 저의 기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질까? 그걸로 또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존류 게임은 까도 뭔가 계속 나오니까 고재미로 하는 것 같아. 자, 그 만들어진 철계로 도대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도착했어. 거기서 왔다고. 우린 탈출할 수 있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거기서 뭐 좋은 거 나오겠지. 다 들고 갑시다 우리. 이 지긋지긋한 곳 이제 생선만 먹는 것도 질렸다고. 자, 철투와. 자, 넣고 지금 얘는 수추로 돌리거든? 돌려볼게요. 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럼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느냐? 작업대에서 보면 자 이걸 만들 수 있어. 엠빌. 엠빌이 뭐야? 자 일단 재료가 지금 철개가 12개 필요하고 판때기 10개 있어야 되는데 참 철개 12개 만들어줄 수 있냐? 어? 12개 딱 됐어! 야 이건 신의 뜻이다. 12개 딱 만들어가지고 저거 딱 제조하는 거 만들면 다이너마이트 딱 만들어가지고 탈출 딱 하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완전 뿌듯하다. 뭔가 딱 들어맞는 이 기분. 자 이 재료 만들어지면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나는 뭐 할까 사냥이나 해가지고 음식이나 좀 비축을 할게요. 자 풍 덩아 이리 와라 서양농어야.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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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오케이요. 제가 이번에 창을 레벨 10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보 보니까 부롱이가 창을 업그레이드하면 상어를 찌를 수 있다는 제보를 줬는데 그게 사실인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상어가 이 근처에 있었는데. 상어야? 상어찡? 이 녀석 도망갔구만. 나의 소문을 들은 건가? 레벨 10짜리 창이다 이놈아. 레벨 10짜리 창. 야 이 또 상어가 찾으러 다니니까 또 없네. 평소에 막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키더니만. 상어찡? 어 저기다. 여러분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브롱이의 제보가 맞을 것인가? 찔러버리기! 또 낚였네. 괜찮습니다. 뭐 제가 낚이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된 제보를 수십 회는 받았어요. 내신 기대했는데 이번엔 좀 안타깝네. 나 상어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레벨 10으로 창을 업그레이드해도 상어는 잡을 수 없다. 아시겠쥬? 자 물 채취한 거 여기서 좀 끓여주고요. 자 잡아온 생선도 구워주고요. 좋습니다. 야 철개 다 만들어졌냐? 오케이 다 됐다. 끝났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재료 다 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아까 또 다이너마이트 그 컨테이너 박스까지 발견하니까 너무 설렙니다. 자 이거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아마 제조하는 기계인 것 같고 이걸로 뭔가 가공을 하겠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뭐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자 보자. 자 설치할게요. 야 제발 제발 여기다 놓읍시다. 자 이제 뚝딱. 오케이. 자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과연 다이너마이트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헐! 이거 뭐야? 야 이건 모든 재료를 연마를 한대요. 그니까 뭐 갈아버리고 뭐 그러는 건 갈아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속재료 화약 만드는 거 아니야? 헐! 수력발전소야! 끝났다. 브롱이들 우리 진짜 탈출 가능합니다. 이것들만 만들게 된다면 진짜 뭔가 재료를 만들어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그 뭔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집하고 게다가 이게 수력발전소로 모터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는 겁니까? 드디어 브롱이를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다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로 얻은 아궁이에다가 쇠 주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뚝딱뚝딱 했더니 뭔가 탈출의 실마리가 요만큼은 보이는 듯.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탈출 생존 이어져 가겠네요. 매회마다 본격적이래. 자 하지만 진짜 지금부터는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딸랑딸랑 알람 버튼, 깻보니 채널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짜이젠 나홍.